구중리 응만사 모든 원리를 이미 다 갖고 있으면서 보편법칙을 통해 만사에 대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결국 육바라밀에 맞게 이니에지에 맞게 대응한 게 결국 연구였던 거고 알아낸 진리도 결국 내 마음 안에 원래 있던 진리 알아낸 것뿐이에요.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알고 나면 내 마음 안에 근본 원리, 나의 보편 법칙을 알아내서 사물과 잘 수작을 할 수 있게 된 것뿐이에요. 재밌죠? 그 지혜도 원리도 사실은 내 안에 다 있던 거다. 근데 출발할 때는 개별 사물, 대상을 정해놓고 연구를 시작하는 게 옳다. 그렇게 하다 보면 극치에 이르면 둘이 아니게 된다. 사물과 내가 둘이 아니란 걸 안다. 유교 선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연구했습니다. 자꾸 막 십선비라고만 하지 마시고 유교 탈레반이네 막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배우세요. 막말로 탈레반도 아는 걸 왜 모르세요 그러면? 지금 요 정도 아실 수 있겠어요? 지금 주자가 해놓은 말 정도를 우리가 상식으로 씹어먹는 사회가 되면 아 뭐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냉정히 비판하세요. 딱 쳐내고 배워야 할 거는요. 칼같이 배우셔야 그래야 선비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압니다. 막연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해놓은 말대로 못 살았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저는 최고 훌륭한 비판이라고 봅니다. 이니에지 다 씹어먹으시면서 이니에지로 선비들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길 바라요.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조선 문명을 소화한 게 돼요. 그래야 극복이 되고 발전이 되지. 안 그러면 또 태화예요. 잘한 거는 지금 조선 때보다 잘합니다만은 정신문명은 지금 못해요. 왜냐하면 율곡태계 같은 글을요 쓰지를 못해요. 지금 해방 후 지금 한 70년간 나온 율곡태계 논문이요, 제가 좀 과한 말씀입니다만 다 불태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태계집 율곡집만 남아있다면. 그 정도로 태계 율곡 이상으로 발전된 논의가 없다고요.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지금 철학과 교수님들이 그 학자들이 몇십 년을 연구했는데 태계율곡집을 못 넘어간다고요. 사실은 태계율곡집 이해도 잘 못하세요. 대부분은 이해라도 하시면 대단한 학자입니다. 문제는 뭐냐면 태계율곡집 같은 논문을 써낼 수 있어야 돼요.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연구해보니 사단 칠정이 이니에지가 이렇더라고 지금 시기에 신성리 철학도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극복이에요. 근데 쉽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한다고요, 대부분. 왜 이해를 안 되는지 아세요? 근본 원리를 연구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. 내가 이니에지 목숨을 걸고 살아보지 않은 한 절대 알 수 없는 게 근본 원리예요. 내가 육바라밀에 목숨을 걸고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요, 선명하게 못 찾아냅니다.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바닷속에 들어가야 진주를 캔다. 뭐 다른 방식도 있을 걸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정석이죠. 그러니까 그 불경에도 나온 유마경에 나온 진리를 캐려면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선비의 도 보살도를 연구할 때 제 얘기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퇴계율곡을 넘어선 학자를 배출 못한 건 사실이죠. 지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홍의각당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. 철학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철학자들이 되시면 제가 볼 때는요 퇴계율곡이 최고 레벨의 선비들이 아니세요. 더 엄청난 선비들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.